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우, 야, 집이. 분위기가. 조잤네. 분위기 조졌어. 아니, 지금 보니까 게임 소리가, 나한테 있어서는 좀 커! 많이 커! 무서워. 소리 좀 줄이겠어요? 아, 지금도 큰데, 아, 모르겠다. 아, 이거 많이 무섭다며. 어? 많이 무섭다며. 전구 밑에 하트 너무 귀엽다고? 그러게, 전구도 사랑하나 봐. 이 친구는 사랑하는 게 되게 많네. 사랑이 많은 친구야. 좌클릭 누르면 상호작용이 되고. 와, 시계 소리 되게 거슬리네. 요즘에는 무서움 시계라고 좋은 것들 많은데. 이거 큰 소리 나요, 여러분? 막 갑자기 파 이러고 막 진짜 큰 소리 나고 그래요? 아, 나 진짜 그런 게임은 너무 싫은데. 야, 이거는 그냥 소리잖아. 어? 야, 이걸로 사람 머리 때리면 죽겠다. 졸라큼. 이걸로 이빨 닦으면 잇몸 다 나가요.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왜 아무것도 안 비치냐? 유령임? 다시 나왔고. 왜 잠겨 있어, 아래 건 또. 이건 뭐야? 연필. 어떻게 내려놔? 올려놓을 수 있네요. 아, 불편해. 아니, 야. 아니, 저, 멀티탭을 사! 내가 하나 사줘? 아니, 뭐야, 왜 이렇게 해놨어? 야, 이러다 불나, 이거. 와, 아우, 야, 그래도, 확실히, 이게 국산 게임이다 보니까, 그, 집 구조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좀 있네. 구조가. 딱 원룸. 뭐야, 냉장고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 안기 키는 없어요. 주방용품도 딱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요즘 똑바로 정리 좀 해놓지. 컵 쓰러져 있잖아. 아, 나 속상하네. 정리 좀 하면서 살아. 아니, 집도 아담한데 뭐 이렇게 다 널브러져 놨어. 야, 가스 스토브 진짜. 그, 뭐야. 한국인 표준 가스레인지. 뺏긴 것까지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게임 괜찮네, 퀄리티가. 오, 전자레인지 불까지 들어오네. 쩐다. 밖으로 나가볼까? 너무 어두운데, 여기? 불. 오, 우와! 뭐야, 센서 등이야? 시설 좋은데? 못 나가요. 아, 근데 확실히 소리가 개 큰데, 이거? 어떡하지? 나 소리 줄일래. 나이 정도. 어때요? 적당하죠? 이제 막큰 소리 나와도 그렇게 무섭진 않을 거야, 그지?
당연히 큰 소리가 나오면 무섭겠지만 그래도 좀덜 무섭겠지. 기절할 정도는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좋아요. 지금 집은 얼추 다 둘러봤고, 잠깐만, 여기 화장실이 아니라 옷방이네? 약간 옷장, 옷장. 보통은 자취방이면은 맨 처음 들어오고 바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약간 구조가 독특하네요. 화장실이 안에 있고, 와, 욕조가 있네. 와, 자동문. 문까지 센서가 달려있어서 멀어지면. 자, 지금 사설이 좀 길었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쫄아서.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서. 나비의 의밀기를 한번 써볼게요. 나아가기 위한 필독서. 아,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건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난 원래 일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 몇 년이나 지났는데 결국 걔를 못 잊었으니까. 내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애를. 청승 떤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만큼 브라이언 콜마랑 가까웠으면 다이 정도 후유증은 남았을걸? 이 일기장은 끝나버린 우리 관계의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고 해두자. 글이 뭔가 되게 문체가 아름답네요. 3년이 지났는데, 아, 아니지. 3년이나 지났는데, 내 주변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나는 엄청 변했지. 뼈만 남았으니까. 죽었단 얘기는 아니고, 이제 좀 꾀죄죄해졌다. 앙상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브라이언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피.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졸업하자마자 로젠피크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꿈꾸던 명문대에 들어가셨지. 나한테 남은 건 비와의 기억뿐이었고, 그걸로 매일매일을 견뎌야 했어. 비도 나랑 똑같았을지 궁금해. 이거 집을 수도 있거든요? 집을 수는 있는데, 써지지는 않아요. 우클릭으로 놓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머리에 새겨져.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변해도 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도 나를 그렇게 알아봐 줄까? 비는 좋은 애지만 솔직히 이것저것 잘 기억하는 타입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잖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아닌가? 내가 비를 너무 못 믿어주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동그라미를 쳐서 대답하시오. 뭐야 이거? 미저버드야? 아니 그리고 왜 태양과 달이 그림이 이따구로 그려져 있어요? 난 솔직히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3년이 지났으면은 그냥 일반 친구 관계였으면은 전 까먹었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연인이었으면 또 몰라. 그냥 연인 사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난 no. 이쪽으로 다시 못 넘겨? 이거 한번 체크하면 수정이 안 되는구나.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기억하건 못하 못하건 무슨 상관이야. 잠시만요. 테스트 진행 방식이다 보니까 목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물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쓰여져 있는 글이 제 선택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기억하건 못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목이. 왜 이렇게 안 풀리니? 최근에 데드스페이스 하면서 비명을 너무 많이 질렀나?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기억하건 못하건 무슨 상관이야. 브라이언이 좋은 애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걔한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길 바랄 뿐이야. 어두웠던 시간까지 전부.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 아저씨네 식당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었어. 왜냐면 B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 로즌피크 같은 동네에 있긴 아까웠던 걸딱두개 고른다면 브라이언하고 조 아저씨 식당일걸?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 브라이언 콜머. 브라이언 콜머 리뷰 5개, 별 5개 따따따따따. 조스 디너 버거 인 팬케이크. 그땐 모든 게 훨씬 단순했어. 비가 하이 하면 나도 안녕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같이 있다가 가끔 콜튼 언덕 같은 데 가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어, 씨, 깜짝, 뭐야!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What the fuck? fuck?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라고 해줄까?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옛날 일이 되어버렸나? 비한테 전화 걸 때마다 말을 꺼내고 싶었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랑 할수 있는 거는 다르잖아? 그래도 전화기 반대쪽에 있는 그의 기척을 느끼는 것도 나는 나름 좋았어. 하이, 안녕. 비는 자기한테 한밤중에 전화하는 게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했지. 에? 잠깐만. 뭐라고? 뭐야, 사이코패스야? 스토커인데? 이게 지금 스토커의 일기를 가지고 와서 B가 읽고 있는 건가? 내가 브라이언이야? 아직 몰라요. 일단 계속 봅시다. 아이씨, 깔. 뭐야? 창문이 열렸어. 나 어떻게 일어나? 아니 좀. 아우 땀나. 일어서려면은 우클릭. 이건 뭐야? 2006년 8월 21일. 학교 첫날에 그렇게 입고 왔다고? 진짜 자신감 대박이다, 쌤. 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망한 것 같다. 전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왕님쯤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 이로 찍혀버리다니. 밤새 자신감을 갖자, 쌤. 자신감 하다가 왔는데 그럴 시간에 옷이나 잘 고를 걸 그랬나 보다. 나도 너무 애써서 어우러질 생각은 없긴 한데 얘네들은 나를 꼭 모르는 아저씨가 준 사탕처럼 취급한다. 내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분명 뭔가 구린 점이 있을 거라는 눈초리다. 그리고 지들끼리 소곤대는 걸 들어보니 웨이라이트의 전학생이라는 게 온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는 것 같다.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이는 쌤이에요. 여기에 글쓴 이는 쌤이고. 여자애인가? 로즌피크에 온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나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있는 게더 좋다. 나더러 도시애라고 부르는 여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나도 너희 별로거든. 이 촌놈들아. 어차피 옛날 친구들이 나한테 등 돌린 이후로는 나도 친구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최소한 나를 내버려두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난리통일 때는 일기라도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유치원 때 이후로 일기는 안 써봤지만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다. 충고해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 로즌피크 진입 중. 아,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깜빡했네. 다시 보자.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장아. 사랑하는 세미. 이게 뭐야? 나비야? 이게 뭐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와 버렸던 그날의 걔는 기억할까? 그날을 걔는 기억할까? 나한테는 그 애가 떠나간 날만큼 생생한 기억인데. 너무너무 생생해서 우리 사이가 결국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뭐야? 방금 글이 순간적으로 못 봤어. 뭐였지? 그래. 로즌피크에서의 생활은 박하사탕 같았어. 엄청 맛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좋아하게 됐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야. 아, 거짓말 빼고 깜빡이었다고? 그러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소중하지 않은 곳이겠네. 비를 생각하면 시를 한편 써봤어. 비는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레슬리 선생님 시 창작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그렇게 좋은 성적 받을 필요도 없었으면서. 레슬리 선생님은 시짓기는 그럴싸한 단어를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 말대로 내 느낌에 따라 써봤어. 그의 집 현관에 서 있다. 마음 가득한 바람 움키고, 계단 따라 그가 날인다. 붉게 빛난 심장 솜니고. 그대 어서 이문 열어줘. 그 틈으로 아린 내 심장 받아줘. 약간 좀 섬짓한데. 씨! 아, 제발. 뒤로 못 넘어가요. 빨간 줄로 쳐져 있어요. 다음으로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나니? 나? 난다고래. 무섭다는. 열어봐. 이제 심장 움켜쥐고 있는 애를 볼수 있는 건가? 얘가 쌤이냐?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왜 그래? 왜 그래?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복도가 왜이 지경이야, 진짜! 여기 사람 사는 곳 맞아요? 아, 이제 뒤돌면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 긴장감 개 지려버리겠네. 뭐야? 종이가 생겼는데? 2005년 8월 22일, 스테이시는 유치한 학교 드라마에서 방금 튀어나온 애 같다.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놀려대던 바로 걔다. 아주 전형적이다. 금발에 예쁘고 말 많은 치어리더. 심지어 근육질 남자친구도 있다.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애네. 벌써 남을 까대기는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스테이시는 내가 눈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을 해댄다. 남 얘기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슬프게도 스테이시의 지랄 같음을 참아내는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 적어도 엄마가 알기로 나는 로즌피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스테이시야. 나는 너무 예뻐. 웨이라이트 고등학교가 전학을 받아줬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복잡했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고2 전학생을 받아줄 거라고는 엄마나 나나 예상 못했었다. 엄마는 내가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해줬지만 그래도 엄마만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너무 죄책감 든다. 혼자 왔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이지만 말이다. 에? 가정 불화? 마지막 도망 찬스는 이미 써버렸잖아, 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 아빠가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는데 전학 와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진짜 암담하다. 진짜 암담해. 얘기를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암담하다. 문이 열려 있어요. 잠시만요. 아닌데? 삐 말고 나머지 웨이라이트 고등학교 애들은 전부 속이 훤히 보였어. 손도 안 댔는데 자기 멋대로 활짝 열리는 문처럼. 살려주세요. 그런데 B의 문은 예쁘게 칠해졌지만 꼭꼭 잠겨 있었어. 모두 B를 좋아했지만 그 애를 열어젖 칠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나는 B의 그 화려한 거칠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밝은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그래도 B랑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 그 행복감 때문에 비 곁을 절대 떠나기 싫어졌을 만큼. 절대로. 창문 열어. 창문이 안 열려. 살려주세요! 빗소리 왜안 들리는데요? 왜? 아,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이 안 켜지는데? 뭐 어떻게 하... 아, 깜짝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더듬더듬. 뭐? 뭐 어떻게 해? 스탠드 조명. 아, 됐다. 왜 여긴 불이 들어와? 다른 데는 불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아, 땀나. 아, 더워. 아, 신이 쉬워. 제발. 배터리가 없네요. 종이가 생겼네. 2006년 8월 26일. 로즌피크에서 맞는 첫 번째 주말.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 동네는 미스터리 호러 장르 배경으로 아주 딱 맞다. 우거진 숲, 끝없는 산등성이. 분명 시체 한둘쯤은 빠져있을 것 같은 호수까지. 호수에는 한번 가서 예쁜 사진 몇장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보고 싶은 곳들 모두 계획표에만 적어둘 거다. 계획표에는 숙제가 먼저 잔뜩 적혀있다. 왜 웨이라이트 학생들이 수업만 끝나면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지 이제 알것 같다. 선생님들이 주는 압박에 숨이 막히거든. 심지어 주중에도 스테이시 같은 예쁜 애들은 남자친구 차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위대한 대중교통의 힘으로 동네에서 그나마 번화한 곳으로 떠난다. 그렇게 학교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면 너무 조용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샌디에이고에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롭다. 적어도 내가 알던 모든 사람이 나를 사탄의 자식처럼 대하면 외면하는 꼴은 안 봐도 된다. 적어도 삶이 일순간에 다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지는 않아도 된다. 잊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계속 바쁘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는 뭐 하면서 보내지? 나중에 또 보자 일기장아. 사랑하는 세미. 그러게요. 아빠가 범죄자였나? 가정불화 수준이 아니라 아빠가 범죄자였나? 그래서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나 봐. 비는 항상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어. 정확히는 늘 한계로 내몰렸지만 그걸 이겨내는데 소질이 있었다야 하나? 비가 학교 최고 쿼터백이면서 성적까지 좋았던 것도 다그 덕분이었다 볼수 있지. 쿼터백은 이제 럭비 선수 중 하나의 포지션인데 굉장히 체력이 좋고 빨라야 됩니다. 비는 웨이라이트 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어. 땀에 젖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 어딘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 애를 뒤에서 붙잡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 S와 B. 시부.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온갖 감정과 생각이 머리로 뿜어져 들어왔어.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픈데 좋았어. 아픈 게 멈추길 바랬어. 아니, 안 멈추길 바랬어. 그러다 비가 나한테 하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픈 게 갑자기 싹 사라졌어. 그게 나한텐 최고의 두통약이었어. 안녕. 고통을 없애고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하이. 어, 뭐야? 쌤이 확실히 정상이 아니에요! 2006년 8월 31일, 기숙사 딸린 명문고 학생치고 웨이라이트의 우등생들은 사실 우등해지는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오늘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하러 학교 도서관을 가봤다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이 훨씬 크다. 여기서 사람 하나 실종될 수도 있겠다. 도서관에 애들이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혹시 실종될까봐? 도서관이 너무 깨끗하다. 책도 거의 사람 손을 안탄것 같다. 스테이시는 독후감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 온종일 지 남친 카일 문신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었으려나 모르겠다. 설마 카일이 대신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브라이언이었던가? 랑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중 하나였다. 그런데 퍽이나. 역시 웨이라이트 고교의 앞날을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나 신경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왜 일기장이 위로 올라가? 어? 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구나. 고통을 없애고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말은 필요 없어. 두 눈을 열어.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 노래. 그러니 뒤로 돌아. 내게 노래해줘. 경찰서죠. 여기 스토커가 있어요.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이게 뭐야? 아까 이 정도로 더럽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냄비에다가 밥 해먹고 군침 싹 돌리고 있었나? 주방 왜 이렇게 더러워? 뭐야 이게? 나뭇가지? 여기다 두라고? 이게 뭐야? 무기야? 2006년 9월 4일. 도서관에 다시 갔다. 저번보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브라이언도 있었다.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양아치의 남친의 절친이 도서관을 기웃거리는 건 누가 봐도 기묘한 일이다. 아마 레슬리 선생님 숙제 때문에 책을 고르러 온 거겠지. 뭘 고르는지 보려다가 하마터면 너무 가까이 붙을 뻔했다. 나는 평범한 찐따 정도로 살고 싶지 소름 돋는 찐따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미 충분히 소름 돋는 애 아니야? 5호 통제라. 인정하긴 싫지만 도서관에서 브라이언을 본게 오늘 유일하게 일기에 적을 만한 사건이다. 오늘 있었던 다른 인간과의 교류 중에서 유일하게 뒷담까지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적어도 어제 일기와 비교하면 오늘 내용이 다소나마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도서관 다니는 운동부라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제 독후감용으로 선정한 책 목록을 다시 검토하러 가봐야겠다. 또스럽게 일기장아. 사랑하는 세미. 아니, 내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여기 쓰여 있는 거랑, 여기 쓰여 있는 거랑, 글쓴이가 같지 않아요? 둘다쌤 아니야? 둘다 쌤이 쓴 거고, 지금 읽고 있는 애는 브라이언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에, 쓴 글쓴이는 쌤이 아닌 다른 무언가 소름 끼치는 섬뜩한 스토커의 존재고, 이거는 확실히 쌤이 쓴 일기고, 그죠? 가정의 불화와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자아이, 브라이언을 좋아하고 있는 여자아이 쌤의 일기고, 이건 누군진 아직 몰라요. 글쓴이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스토커의 일기. 그리고 내 읽고 있는 본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쵸? 정말 그리워. 함께 있어도 그리워. 그 애를 계속 지켜봐. 날 봐주지 않을 때에도.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애도 날 보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다는 걸. 저기 뭐가 있는데요? 어린애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계세요? 저거 집으면 누가 내 발목 잡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누가 그림을 졌다? 아, 진짜 선 넘네. 아,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 진짜 너무하네, 정말 게임이. 아이씨. 뭐야? 뭐야?
얻었어? 쪽지 얻었어? 아직 못 얻었어? 씨, 다시 봐야 돼? 아,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 잡히나? 팔 잡히나? 아니야, 그냥 꺼냈어. 아, 다행이다. 침대를 쳐다도 안 보네. 아, 주인공이 좀 현명한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옹. 2006년 9월 7일. 오늘은 케인 선생님의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 놀랍게도 9주 연속으로 수업 내용이 구리다. 이번에는 가면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위에 그림으로 자기 성격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심리학 수업이다.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오글거리는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최고로 안 튀는 성격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이게 만약 내 자소서였다면 아마 저는 책임감 강한 준비된 인재 어쩌고 하면서 시작했을 거다. 근데 내가 지금은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다. 애들끼리 마스크를 돌릴 때 브라이언이, 맞아, 또 걔다. 뭐랄까, 나한테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밤중에 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어쩌다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왜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 사실 수업 끝나고도 계속 맴돌았다. 아무래도 내 멍청한 내가 수학시험 망친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나 보다. 내 머리에서 나가라고. 귀엽네요. 사랑에 빠진 풋풋한 여고생의 아이라. 아이야! 저 사람 손이 아닌데? 뭐야? 아, 뭐야, 진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아니, 물론 손 모양은 사람 손이었는데, 색깔이 무슨 시체야? 붙이고. 야, 나였으면 벌써 이 집 뛰쳐나갔다.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도 뭐 짐작 가는 게 있나? 왜 안 도망가고 여기서. 모르겠다.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어린애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얘는 날 뭐로 기억할까? 친구? 이상하네? 아니면 거짓말쟁이? 따지고 보면 비는 나를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몰랐다는 거야. 사실 그건 아무도 몰랐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가면을 써야 했어. 비가 알았던 나는 그저 겹겹이 날조된 허상이었지. 그 가면들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어. 누구에게도 내 빈틈을 보일 수 없었어. 그랬다면 난 통째로 잡아먹혔을 거야. 더 나쁘게는 비가 나를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 연약한 가면들이 낡고 헤져서 구멍이 나도 벗을 수는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였지. 누가 안쪽을 볼 수 없게 모든 구멍을 덮는 것.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엄마야. 어머! 거짓말들을 찾아내. 여기서 나는 소리야 지금? 쿨함. 믿음직한 친구. 열정적. 아이고!
아니 뭐야,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니 다 찾았는데, 아니 나 일부러 그냥 좀 간보고 있었거든. 아니 나다 찾아서 괜찮을 줄 알았지. 뒤졌다 진짜. 졸라 빠르게 찾아주마. 뭐야? 저기요? 아, 이게 순서대로 와야 되나? 약간 위치는 랜덤인 것 같네요. 됐어. 아, 정신병 걸리겠네. 2006년 9월 11일.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이, 뭐 볼만한 책 있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먼저 뛰어들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야 나는 브라이언한테 제대로 집중했다. 쌤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브라이언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쌤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너 막 스토킹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 집중하려고 여기 가끔 오거든. 그러더니 재밌는 책을 못 찾았다고 생각나는 게 만화책밖에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다. 나는 여전히 약간 놀란 상태였다.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건 내가 미저린 어때? 스티븐 킹 소설이 입문용으로 좋아 라고 말했다는 것뿐이다. 대체 왜? 남자애들은 원래 피 나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미치겠다 정말. 그 다음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걔가 어느 시점인가 다음에 봐 라고 하고 내가 그래 또 봐 라고 답한 것만 확실하다. 미저리? 아주 잘한다 쌤. 내가 이상한 애라는 걸 브라이언이 혹시 아직 몰랐다면 이젠 알았을 거다. 내가 한 일들? 전부 비를 위한 거였어. 전부 다 걔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걔는 대체 왜 그걸 이해 못했던 거지? 다른 인간은 전부 걔한테 독약이었어. 걔를 정말로 아낀 건 나뿐이었다고. 이제 점점 미쳐가고 있네요, 글쓴이가. 이 일기장의 글쓴이. 쌤은 아직 멀쩡한 것 같고. 이 일기장. 그런데 비는 내게 해준 일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나는 심파 같은 인생 원한 적 없어. 내가 원한 건 한 편의 시 같은 인생이야. 그 애만을 위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시. 비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은 전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비가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지도를 그렸어.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 비. 네가 좋아하던 장소들은 내 심장에도 영영 새겨졌어. 돌아가봐. 2006년 9월 16일. 알고 보니까 여기 호수에서 진짜로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갔다가 알게 됐다. 어떻게 직접 갔냐면 브라이언이 데려갔다. 삐용? 갑자기 그렇게 됐다. 운동장에서 책 읽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또 나타났다. 그리고는 하이라고 하더니 책 너무 재밌었고 자기는 같은 책 두 번 읽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더니 지금 시내 나가는데 마을 구경 같이 해보겠냐는 거다. 10분 뒤에는 조아 아저씨네 식당을 지나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거기가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이라고 그랬다. 식당 건너에는 오락실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10살짜리 꼬마들이 바글거려서 싫다고 했다. 도넛 가게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다. 반대로 음반 가게는 별론데 앨범이 진짜 너무 부족하다나?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것도 생겼다. 서점이 있었다니.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게 이상해 보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동네 구경이 끝날 때쯤엔 브라이언이 찬양하던 팬케이크도 먹으러 갔다. 창밖으로는 기숙사 창문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더니 농담조로 잘 나가는 애가 되면 데려다 준다고 했다. 저녁 먹고 나서 브라이언은 나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다음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나는 지쳤지만 너무 들떠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온종일 꿈꾸는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또 자? 아, 이 문체가 진짜 너무 귀엽고 이쁘네요. 하트. 우리가 제일 아꼈던 장소들을 한번 표시해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여기를. 도넛 가게? 팬케이크 맛집? 저 아저씨네 식당.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 있음. 창밖으로 기숙사 창문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음. 그럼 팬케이크 가게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체크가 안 되는데? 체크가 안 돼. 어딜 누르든 체크가, 아, 하트로. 이것도 떼서? 도넛 가게. 잠깐만, 하트를 더 찾아야 된다고? 더안 돌아가지는데? 설마. 나머지 하트는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세 개째가 마지막이야? 아,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힌트구나. 자,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 그리고 도넛 가게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 음반 가게는 별로였고. 서점은 개인적으로 가는 곳이고.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 있고. 창밖으로는 기숙사 창문에서 보이는 거대한 언덕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언덕. 비밀 아지트. 하트가 아주 과즙이 풍부하네요. 모닝뷰 도넛 가게도 그리워. 비는 매일 거기 도넛 얘기를 했어. 그집 도넛 진짜 달긴 했지. 비의 마음처럼 말이야. 한입한 입이 전부 추억으로 남을 정도였어. 그런데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그 온기가 그리워. 그 달콤함이 그리워. 당장 필요해. 당장 먹어치워야 해.
냉장고에 있냐? 뭐야, 왜 반쯤 열려있냐? 이건가? 뭐라고 써있는데? 그 온기가 그리워. 먹어. 당장 먹어 치워야 된다며? 이걸 왜 여기다가 두는데? 먹어! 먹어! 안 집어줘! 집어줘! 뭐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라고? 무슨 미친 도넛을 데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나야, 빠둠빠 두비두마. 뭐야? 심장이야? 헐.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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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빨간 색상의 펜? 에픽. 이라고 적혀 있네요. 2006년 9월 25일. 오늘 골렘팀이 해머헤드팀을 박살냈다. 왜 사람들이 브라이언하고 카일은 친구 이상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 카일이 왕재수 플러스 개 반맛만 아니었어도 둘을 멋진 듀오라고 불렀을 텐데. 아니, 자기 이름을 팔에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는 애라니까? 내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걔는 진짜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한다. 분명 자의식 비대증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래도 카일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게 노려보는 것 말고는 나를 가만두는 편이다. 스테이시랑 둘이서 어울려 지내는 이유는 알것 같다. 근데 브라이언은 왜? 하긴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된다고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지도. 오늘의 내 개인적인 성과는 브라이언 사진을 찍었다는 거다.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를 주의하세요. 몇년전 카메라 덕질할 때 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간 게 지금 생각해보니 잘하는 일 같다. 샘의 풀네임이 샘 홀트구나. 사람들 멀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한거 나도 안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볼 때면, 그리고 걔가 나한테 말을 걸 때면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진짜 어쩌면 나도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 붙일 준비는 안 됐지만, 당장은 기대어 울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고 적은 다음 침대 밑에 처박아둘 생각이다. 오늘 찍었던 사진들하고 같이.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라는 게 지금 남자, 그러니까 샘 홀트가 남자애라는 게 아니라 브라이언을 스토커 하니까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샘은 여자지 않을까?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그 온기가 그리워. 달콤함이 그리워. 비와 함께하지 못하는 1분 1초가 싫었어. 혼자일 때면 나는 무력해졌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비랑 그냥 수다 떨고 싶었어. 하지만 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두려웠어. 그리고 나 때문에 비가 트집 잡힐까 두려웠어. 그러다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심지어 전화를 걸었어? 걸었는데 답을 못했어? 한밤의 수다는 고작 거기까지였지.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건 아닐지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비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마음이 불타는 듯하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빨갛게 불타던 그 느낌. 빨갛게.
이거 안 집어넣어. 뭐지? 안 집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 검은색으로 일단 먼저 따. 뭐야, 넘겨지네? 미친 듯 빨갛게. 사방이 온통 빨갛게. 씨발. 샘 브라이언. 뭐 어떻게 하라고? 안 넘어가지는데? 설마 또 뒤봐야 돼요? 어, 뭐야 이거?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 네? 네. 네. 왜 하필? 왜 하필 침대 밑에? 바로 옆에? 그 많고 많은 벽들 중에. 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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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불 켜놔. 무서우니까. 좋아, 밝아. 난 완벽해, 안전해. 꺼졌다. 뭐였지? 어떤 남자가 떨어졌는데? 여기도 그래야 돼? 슥. 오, 야, 이거 잘못 그리면 끊어지네. 오, 신박. 네모나게 그리려고 했는데. 보자. 안 닫혀요. 잠깐만, 야, 창문 건너편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저 뭐야? 뭐야 저거? 누구야? 사라졌어. 이런 전개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일기장 읽을 때까지만 해도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오바. 뭐야, 여기 어디야? 자, 지금 각을 보니까요. 밀칠 것 같거든요, 뒤에서. 나 이거 편지 읽고 있으면은 뒤에서 밀어서 제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뭔가 이렇게 낙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읽어봅시다. 뭐야, 뭐야?
샘,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브라이언. 어?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는 들렸는데 모습은 안 보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지금 깼어요? 꿈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점점 지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쪽지를 얻은 상태네요, 지금.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건가? 2006년 9월 28일. 며칠 뒤면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끝냈다. 누가 신경 쓰이지만 않았어, 너. 원래 나는 하이틴 로맨스는 안 읽지만 이번에는 어째서인지 읽어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꼬여버린 우리 사이의 설정 자체는 꽤 평범하다. 제니는 소꿉친구 마이클을 엄청 좋아하지만 마이클이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 보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제니는 그게 마이클 주변의 여자애들 때문이라고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이클을 좋아하는 흔해 빠진 여자애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목록으로 뭘 하는지까지는 아직 읽지 못했다. 만약에 내일까지 다 읽으면 숙제 제출 전에 퇴고할 시간도 충분할 것 같다. 추신, 브라이언은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왜 궁금해하냐고? 브라이언이 요즘 숙제를 가끔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있거든. 왜 도와주냐고? 브라이언이 경기에 집중해야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대의를 위한 거지. 막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맞잖아? 자기 마음에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다니. 귀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브라이언과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이거 창문이구나. 그 애한테 기대어서 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뭐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 떠나지 마. 멀리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지 마. 제발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제제제제제제제 빠빠빠빠빠빠빠 눈눈눈눈눈 끼끼끼끼끼 또또또또또또또또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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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릭?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야, 이 개새끼야! 나만 볼 거야! 아! 야! 이씨. 다시 해. 자, 덤벼. 아우, 힘이 좋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형,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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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시
2006년 10월 6일. 힘들다. 아, 힘들어. 게임이 힘들어. 스테인 씨가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게 희한하다. 갑자기 걔가 매너 있게 구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스테인 씨처럼 자의식 쩌는 여왕님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도 뽐내고 싶겠지. 집에서 혼자 축하하는 쪽이 내 취향이지만 따지고 보면 브라이언을 위한 파티나 다름없었으니까 내가 안 가면 좀 예의 없는 일 같다. 브라이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는데 최소한 참석이라도 해야지. 게다가 내가 진짜로 나타나버렸을 때 스테이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브라이언하고 대화까지 성공해서 스테이시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열 최하위가 최상위랑 대화를 한다? 내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면 아마 카일이 고생 좀 할 거다. 폭발하려는 스테이시를 말려야 할 테니까. 분위기 휩쓸리지 말자, 쌤. 이상한 거 마시지 말고 브라이언이랑 잣담 좀 하다가 나오는 거야. 별일 있겠어? 눈 감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도무지 말이 없었어. 내가 근처에 있는 걸 알기나 했을까? 알고는 있었지만 신경 안 썼는지도 모르지. 내 눈을 마주 바라본 건 비가 아니라 썩어가는 내 정신이었어. 외면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악취가 진동하는데 눈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었겠어. 지금 파티에 참석한 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혹시? 비에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엥? 내가 어쩌다 그 정도로 비루해졌던 걸까? 방해 없이 한 번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적어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해질 것 같았으니까. 브라이언은 매력이 넘쳤어. 모두가 브라이언의 모든 면을 좋아했어. 브라이언이 입만 열어도 사람들 입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지. 난 그걸 보면 토가 쏠렸어. 자기들하고 브라이언이 무슨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미소들. 그랬으면서 정작 비가 로즌 피크를 떠났을 때 나처럼 가슴 아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비는 너무나 동네를 뜨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타 선수라는 것만으로는 안심을 못했어. 연병할 모범학생이 되셔야만 했지. 완벽한 생활기록부만큼 입시에 도움되는 게 어디 있겠어. 내 인생을 뭐야? 왜 이래? 내 팬티가 서랍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게 괴로웠니, 서랍아? 어? 내 깨끗이 빨았어, 임마! 아, 그렇게 꾹 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왜 입은 안 열어? 뭐야? 내 인생을 그렇게 온통 뒤흔들어 놓고 혼자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랍 안에 보니까 무슨 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사기인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부엌불은 또 왜 안 켜져? 아니 뭐 아, 연타 해야 돼요. 연타. 뒤집어졌어요. 옷이랑 전부 다 내 동댕이. 2006년 10월 7일.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다. 술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브라이언이 너 괜찮아? 라고 문자 보낸 걸 보자 고통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브라이언이 이걸 왜 묻지?
내가 혹시 걔한테 뭐 잘못했나? 브라이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뜨더니 귀여워졌다. 내가 아니라 브라이언이 한 말이다.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판이어서 나를 얼른 기숙사로 데려왔다고 한다.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쌤. 인생 최악의 순간을 새로 쓰셨어요. 여기까진가? 이렇게 죽는 건가? 브라이언한테 진지하게 어디 자살하기 좋은 장소 없냐고 물어봤다. 브라이언은 비밀 은신처에 데려갈 때가 됐네 라고 했다. 모든 애들 앞에서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있는 비밀 장소에 데려가 준다고? 내일이면 브라이언이랑 이른바 로즌피크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에 간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잠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게 숙취는 분명 아니다.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 로즌피커 경찰은 콜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샘 홀트 양의 사인을 두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재학생인 홀트 양은 실종 신고 접수 6일째인 지난 11월 15일 콜튼 언덕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로즌 피크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홀트 양 사망 추정일 전후 쏟아진 폭우로 현장이 훼손되면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교직원 및 재학생 진술을 통해 최근 수개월간 홀태형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홀태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홀태형을 지도했던 교사 A씨는 홀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본적 없다며 홀태형이 평소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실종 직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샘 양은 추락 직후 생존한 상태였으나 경추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 끝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샘 양의 어머니는 웨이라이트 아카데미의 학생 관리 책임 소홀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들은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샘 홀트라는 여자아이와 약간 비스무리하게 계속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읽으면은 샘 홀트 양이 이 일기장과 이 일기장을 동시에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심리 상황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계속 뭔가 서로 조금씩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언을 두고 두 여학생이 좋아하고 있는데 샘 홀트가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브라이언이랑 비밀은신처까지 지금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런데 스토커 누군가가 어떤 여자가 가까워지고 있는 샘 홀트를 보고 미쳐서 민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저희가 아까 꿈속에서 숲에서 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밀치는 꿈을 꿨잖아. 그게 아마 이제 스토커 여와 샘 홀트지 않았을까. 그렇게 계속 추리가 되고 있네요. 아, 스테이시는 아니에요. 확실히 스테이시는 아니야. 스테이시는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지금 전혀 관심 못 받는 누군가가 있어. 제3자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오늘 또 봐야 돼요? 어? 불이 드...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복도가 왜 이렇게 화장실 같이 생겼어? 뭐? 어? 뭐? 어? 뭐야? 갓댐. 또? 또 똑같은 곳인데? 이번엔 누군가 있어. 저게 샘 홀트? 저게 뭐야?
뭐지? 일단 가방이 걸려 있다는 거를 지금 봤죠. 그죠? 2006년 10월 8일. 오 마이 갓, 브라이언이 진짜로 날 콜튼 언덕에 데려갔다. 브라이언이 말한 비밀 은신처는 전망이 정말 좋아서 금빛으로 물드는 마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였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눈에 잘안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부주의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아래로 구르기라도 하면 며칠이고 발견도 안 되겠다. 아주 멋지지 않은가? 하긴, 오늘 나도 술 취해 있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긴 했다. 거기 앉아있던 건한 시간도 안 됐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로즌피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하는데, 브라이언이 계속 글쎄 그다지 하는 싱거운 반응이었던 건 기억이 난다. 이렇게나 멋진 풍경에도 질릴 수 있나 보다. 오늘 후회되는 건 콜튼힐의 진면목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아주지 못했던 거다. 내가 사진 찍는 취미를 그만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도 가까이서 찍은 브라이언 사진은 전혀 나쁘지 않다.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내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조만간 브라이언이랑 또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분명 그렇다. 오늘은 일찍 잠들 수 있게 도와줘, 일기장아. 사랑하는 세미. 비의 비밀 은신처. 브라이언이 찾아낸 콜튼 힐에 버려진 등산 코스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브라이언이 오던 곳이지. 장소는 허름했지만 보이는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온갖 인생 문제들. 콜튼 언덕, 우리의 피난처. 여기에서, 이 일기장에서는 자신이 은신처에 들어갔단 얘기가 없어요. 콜튼 언덕이 우리 둘의 특별한 장소이길 바랐어. 우리의, 우리만의 장소. 은신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기장의 주인은 지금 은신처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데려다 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게 콜튼 언덕은 피 묻은 기억으로 점철된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얘가 지금 샘 콜튼을 밀어서 이렇게 일기장에 쓴것 같아요. 대체 왜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부셔놓아야 했던 건데? 나는 그냥 수많은 친구 중 하나였을 뿐인 거야?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겠지. 자기가 로젠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2006년 10월 10일. 독후감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나. 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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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만! 어? 어? 뭐야? 욕조 안에. 깜짝아, 이걸 왜 찍고 있어? 내려놓으라고. 2006년 10월 10일. 독후감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꼬여버린 너와 나가 계속 생각난다. 내 멍청한 내가 자꾸만 나랑 주인공 제니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자면 제니는 질투에 가득 차서 마이클을 좋아하는 모든 애들에게 마구잡이로 해방을 놓는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꽤 귀여운 내용이다. 결국 제니가 다른 애들을 전부 제쳐버렸을 때 마이클은 제니가 했던 짓들을 전부 알게 된다. 마이클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말로 제니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결국 끝에 가서 둘이 잘 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귀여운 사이코 친구에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클이랑 비슷하다. 인기 많고 근육 쩔고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브라이언 주변에는 워낙 온갖 일이 많다 보니 그게 브라이언의 속내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그런 따분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브라이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솔직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브라이언도 마음 있다. 마음 있었다. 자기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다. 가끔은 브라이언이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느라 나를 못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한 번쯤은 그냥 브라이언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나는 네 편이라고. 그랬는데. 2006년 10월 10일. 2006년 11월 15일. 한달 후네요.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 그랬지. 자기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한테는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근데 브라이언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뤘어. 기회가 생기자마자 로즌피크를 떠나버렸지. 반면 나는 낡은 기억의 구덩이 속에 갇혀 나만의 끝없는 악몽에 잠긴 채 질식해갔어. 날 떠나지 마. 와, 진짜 그림 개소름 돋게 그렸다. 밤낮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둘렀어. 거짓을 말하는 속삭임. 뇌를 조각조각 먹어치우는 속삭임. 무슨 짓을 해도 그 속삭. 뭐? 안 돼. 또 들리기 시작했어.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건강한 걸까? 설문으로 알아보기. 예! 상대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만 한다. 난 예라고 생각해. 집착은 더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거는 아니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져선 안 된다. 그것도 아니지. 비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뭐야, 양쪽 다 아니오야? 당신은 이기적인 애새끼이기 때문이다. 아니야. 당신의 문제는 다 당신이 초래했다. 아니야. 다네 탓이야. 아니야! 결과 발표, 아직도 눈을 꼭 감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계속 감고 있어요. 이번에 얼마나 오래 버티려나? 제가 안 끊었어요.
2006년 10월 13일 레슬리 선생님이 어쩐 일로 쉬운 시 창작 숙제를 내주셨다. A, B, C, B 운율 구조만 맞추면 유명한 시를 패러디해도 괜찮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그렇게 탄생한 초안이다.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미약. 라임 죽이는데. 오늘부터 난 셰임스피어다. 아니 홀트스피어인가? 라이언이 다시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 이번엔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다. 누가 보면 과민 반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브라이언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걸까봐 걱정된다. 샘 홀트가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고 입을 열면 꼭 이렇게 된다. 수신, 일기장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다녀야겠다. 우리 학교 기숙사 방문은 너무 아무렇게나 열려댄다. 스탯이 다리만큼은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어우, 댐! 디스 미쳤는데! 어떤 애가 공책만 가지고 방문을 여는 것도 봤다. 게다가 누가 내 일기를 훔쳐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어? 갈수록 심각해져. 이 개같은 놈들이 내 마을을 X같은 틈을 만들었어. 그 틈새가 계속 벌어져.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같이 커져. 벌어진 틈 뒤에서 수많은 눈알이 날 쳐다보고 있어.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 그 덕분에 내 기억은 어둠 곳곳에 흩어졌지. 이제 조각난 기억을 되찾을 때야. 어둠 속에서. 에? 저요? 예? 어? 그것은 흡사. 온화한. 움직이고 찍고. 온화한. 아! 뭐야? 태양의 광선. 그것은 흡사 온화한 태양의 광선? 어이씨. 아, 문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천장에 찍었던 거는 그것은 흡사 온화한을 제대로 찍은 거고 아까 천장에 있었던 게 태양의 태양의 광선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나왔나 봐요. 다른 글자도 마저 찾아볼게요. 가까이 가서 더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아우 눈 아파.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나? 어이씨 깜짝이야.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이제 도촬을 하네. 이거 화장실 아니야? 그것은 흡사 온화한. 태양의 광선.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해야 되네. 됐다.
2006년 10월 20일. 브라이언 같은 모범 운동선수가 툭하면 같이 학교 짤 궁리만 하는 카일 같은 애들이랑 친한 건 진짜 웃기는 일이다. 아무리 착한 애여도 스포츠 스타가 되면 결국 카일 같은 양아치랑 가까이 지내게 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 딱히 도와주는 게 부담되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이언은 성적을 진짜 잘 받으려고 한다. 내가 듣기로 브라이언은 이 지역 미식축구 스타라서 대학 진학 걱정은 없다는데. 어쩌면 극성맞은 경찰 아버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브라이언이 해머헤드 팀과의 재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쉬운 숙제 하나를 도와줬다. 여기 선생님들은 시험 끝났다고 애들 놀게 놔두고 그런 거 없나 보다. 카일이랑 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대화 같은 거 안 해봐도 어떤 애인지 뻔하다. 일단 스테이시 레닝스랑 사귀는 것부터 말 다 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노려보는데 한번 그러면 그날 온종일 진저리가 처진다. 거기에 스테이시까지 합세해서 브라이언이 나랑 얼마나 급이 다른지 떠들어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 카일이나 데리고 놀 곳이지 왜 자꾸 귀찮게 구는데? 네 남친한테 드라이브나 시켜달라고 하라고.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란 말이야. 브라이언한테는 나쁜 영향 끼치지 말고. 뭐야? 아 이제 그만 좀 치시죠. 조명은 언제 들어와요? 시설을 개박살 내야 해. 아니 이거 뭐야? 이 전등 불도 없어졌 아닌가 있나? 어? 여긴 또 불이 들어오네. 온다이? 에? 에? 뭐야 이건 내 방? 저기 있는 건 누구지? 설마 이 상태로 뒤돌아보면 카메라 조명 안 들어와요? 지금? 아! 어우 습해. 어우 숨소리. 어우. 뭐야? 끊어. 아이씨.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우리 집 화장실이 이렇게 넓었나?
집이 좋네. 그린 하트 칼리지. 조기 입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하세요. 함께 나아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뭘 쳐오고 있는 거야? 나안 웃었어. 뭐요? 뭐? 아, 포스터한테 한 말이구나, 저거. 방금 저 이상한 괴물한테 계속 쫓기다가 여기가 갑자기 끽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안으로 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안 가졌어요. 자, 다시. 쫄지마, 이건 비를 위해서야. 조심해. 셔터를 눌러. 어서 해! 이게 무슨 비를 위해서야? 도찰이잖아. 어디가, 쪽지야? 이리 와. 내 수집 컬렉션에 넣어야 돼. 이리 와. 뭐야, 내집 어디 갔어? 내 집! 무서워. 무서워. 집이 왜 이래? 뭐야, 이 상태가 왜 이래? 아, 청소 말이 없네, 이거. 청소 게임 유튜버한테는 진짜 너무 치명적인 게임이에요. 이거 진짜 정신병 걸리겠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와, 뭐야, 이거! 소각로, 어딨어, 소각로! 2006년 10월 23일. 오늘 강당에서 그린하트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었다. 전학해 온 첫날부터 사방에 온통 포스터가 붙어있던 바로 그 대학교다.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학교다. 방과 후에 할 일도 없겠다. 거기 가서 내 소중한 시간을 홍보물이나 읽으며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전 도서관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브라이언을 거기에서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조기 입학 프로그램 부스에 서 있었다. 말을 걸려고 하다가 대신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난데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웃기는 하트 낙서들 때문이다. 그래, 또그 하트를 봤다. 이제는 강당 벽에도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군지 몰라도 애인이랑 관계가 불안한가 보네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사실 나도 불안해할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깊은 속마음에서든 나도 여기저기 그런 하트를 그려대고 싶다는 걸 안다. 하지만 입시 설명회에 서 있는 브라이언 모습을 보자
현실에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1년, 2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원래는 로즌피크에 계속 남아있을까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브라이언도 없고 벽에 하트 그릴 일도 없을 거다. 세상에 머릿속에 폭풍우가 치는 느낌이다. 그냥 좀 누워있어야겠다. 바라건대 다음 주쯤에 깨어있으면 좋겠다. 그린하트 대학교로 뭐라고 해? 입교를 한 거예요? 브라이언이? 근데 그렇게 썸을 쳐 타놓고 그냥 대학교 솔랑 가버리는 거야? 어, 입학, 그래. 야, 입학이란 단어가 왜 기억이 안 났지? 일단 닫고. 매일 눈을 뜨지만 잠에서는 깨지 않아. 그리고 반복되는 비. 그리고 그리고 반복되는 비 오던 그날 밤. 생기 없는 나의 밤. 끝없는 악몽. 어? 지금 보니까 책상이 굉장히 많이 더럽혀져 있네요. 주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책상도 좀 낡은 느낌? 아무런 목적 없이 눈 뜨는 걸 반복할 뿐인 삶. 이번에는 기다려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마음은 비로소 인정하게 됐던 그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어. 브라이언은 학교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브라이언의 친구였어. 솔직히 친구도 아니지 않았을까. 존재 자체를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젠피크 같은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그대로인 걸 좋아하거든. 비와 나 사이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비와 그 주변 모든 것까지 망쳐질 게 뻔했어. 결국 세상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 나 혼자 고문당할 뿐이었지. 어? 야, 잠깐만! 10월 23일 11월 15일 아니네, 순차적이네. 제가 좀 뭔가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뭐냐면 브라이언이 다른 대학교로 가게 된 계기가 샘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샘이 살아있을 때 이미 지금 대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이제 브라이언이 조기 입학 프로그램 부스에 서 있었다. 대학을 갈 생각이었네요.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면서 나 자신을 달랬어. 심장을 태우는 불이 왜 혼과 마음까지 집어삼키게 놔뒀어. 겁쟁이라고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지만 누리고 있던 작은 행복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 난 그저 침대에 혼자 웅크린 불쌍한 어린애에 불과했어. 불쌍한? 나한테 그런 너그러운 표현이 어울리긴 하나? 내가 정말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었나?
근데 어차피 내 잘못을 따질 사람도 이제 없잖아? 이미 다 끝났어. 모두 나를 떠났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들지? 왜 항상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느냐 말이야. 마치 누가 계속해서 내 잘못을 가려내려는 것처럼. 그게 쌤이었구나. 에? 초대한 건 어떻게 됐어? 오겠대? 잠깐만. 잠깐만. 스테이시? 이거 스테이시의 폰이었어요? 초대한 건 어떻게 됐어? 오겠대? 무조건 와. 그런 찐따는 이런 파티 초대받으면 절대 못 놓침. 크크. 그럼 이제 지 소원대로 드라마 주. 아니 그럼 스테이시가 바람이 난 거야? 아 잠깐만, 스테이시가 쓴 게 아니라 스테이시한테 카톡을 한 거니까 그럼 내가 카일이야? 자, 일기장 주인이 카일이야.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캐릭터가 카일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얘 다 그년 때문이야. 그게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부터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내 소소한 행복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 2006년 11월 2일. 이 일기장의 절반은 스테이시가 못된 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썼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애 정신이 좀 불안정한 것 같다. 1교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테이시가 카일하고 미친듯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뒤치다꼬리 이제 지겨워 어쩌고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다가와서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씨발 샌디에이고로 좀 꺼지라고 라고 하는 거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입을 채 열기도 전에 걔는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 설명을 바라며 카일 쪽을 쳐다봤는데 이미 걔도 사라진 뒤였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둘이 같이 있는 걸 거의 못 보기는 했다. 그래도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브라이언까지 이상하게 군다는 거다. 최근에 나한테 말을 건 적이 별로 없다. 게다가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결국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끊더니 나더러 어제 또 전화했냐고 물어봤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벙찐 얼굴로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 브라이언은 아니야 됐어 라더니 가버렸다. 그게 무슨 소린데? 또 전화했냐니? 밤에 걔랑 용건 없이 전화하는 상상은 해봤다. 그렇지만 진짜로 걸었던 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카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일이 겉으로는 스테이시랑 사귀는 척하면서 마음은 브라이언한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브라이언한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샘이 옆에서 이렇게 측은덕 되니까 이제 카일이 맛이 간 거야.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또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스테이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지. 아닌가? 아 이건 좀 개막장인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일기 쓴 거는 확실히 스테이시스는 아니에요. 스테이시스? 스테이시스는 그 데드스페이스에 나오는 슬로우 하는 거고 스테이시는 아니에요. 스테이시는 절대 아니고 피의자가 절대 아니고
좀 카일 아니면은 진짜 쌤이 미쳐가지고 이중인격이 된걸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만 변해. 원래 삶을 지켜보려 해도 아무 소용없어. 왕따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도시 출신 여자애. 이거 쌤이잖아! 나한테 걔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아니 솔직히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일단 이중인격은 아니라는 게 지금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봤지. 브라이언과 샘이죠.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있었지. 비가 걔를 웃게 하고 있었어. 비를 향한 내 마음을 비웃는 미소가 또 하나 늘어난 거지. 내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상상 못할 거야. 새롭게 찾아온 변화가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스테이시도 마음에 안 들어했지. 스테이시도 범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지금 일기장을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럼 진짜 카일인가? 네! 게다가 스테이시는 걔처럼 남들 앞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놓칠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걔 일기장을 훔쳐보기 시작한 건 거의 뭐 당연한 일이었어. 스테이시는 걔 일기를 몰래 몇 장 찍어서 나랑 자기 친구들한테 보냈어. 우리 모두 다 그 유치하고 뒤틀린 장난질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난 처음엔 그 일기에 별 관심도 없었어. 브라이언이 그 애를 데리고 로젠피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는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그동안 여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웬 왕따랑 놀러 다닌다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몸살이면서 사는 거는 때려치기로 마음먹었지. 분명히 무슨 수를 써야 했어.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지. 아주 간단한 계획이었어. 몰래 그 샘 여자의 술에 약을 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쪽팔린 꼴을 당하게 만드는 거였지. 약을 탔구나. 그 정도는 해야지 분수를 알 테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흘러갈 계획이었어. B가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아, 그 애 꽐라대면 별짓 다 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언이 귀엽고 데려간 게 아직도 어이없네. 하긴 저런 애들이 보고 있으면 불쌍하긴 함. 근데 그때 보니까 일기에 지 아빠 얘기 뭔가 써놨던데. 무슨 애정결핍 같은 거 100% 있을 듯? 그러면 애정결핍 있는 애가 마탱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한번 보여줘볼까? 헐, 재밌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걔 일기나 계속 읽어봐. What? 뭐야? 아 뭐야? 짜증나게 진짜. 어? 얘가 샘. 얘가 브라이언. 문을 열어야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 거울 보는 줄 알았네. 2006년 11월 6일. 이게 무슨 미친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지워져 있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손이 다시 떨린다. 사물함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뭐가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 뭔지도 모를 상황에 몇 초 동안 뇌가 정지했다. 간신히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수십 장은 되는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전부 브라이언 사진이었고 그 위에는 뭔가 적혀있었다. 전교생이 다 그 복도에 있었다. 모두 사진을 봤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사진을 봤다.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다.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은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따라가려고 했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파악했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게 들렸다. 공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쓸어담고 교실로 도망쳤다. 스테이시가 벌인 일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스테이시를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엔 종일 남들 시선을 피하느라 바빴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브라이언은 문자에 답장을 안 한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뭔가 지금 내 추리가 살짝 꼬였는데 자 맨 처음에 여기에서 이 언덕에서 샘이 숨졌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브라이언이랑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샘이 언덕에 올라갔다가 다른 어떤 이 일기장의 주인공한테 밀쳐져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샘은 충분히 지금 자살을 택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10월 8일에 이미 언덕에 같이 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언덕을 또 갔어요. 왜? 왜 갔을까? 카일이 브라이언을 사칭해서 샘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유인시켜서 떨어뜨려 죽였다?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할 것 같기는 해. 이 쪽지를 받고 그지? 맞는 것 같은데? 비는 항상 걔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거짓말 거짓말.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머릿속에 온통 꽃밭은 아니었지.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 있나.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 감히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꿈만 꾸던 삶을 가로채? 이게 브라이언이고 이게 샘이야? 스테이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짓을 계속했어. 남의 비밀 파헤치는 거 말이야. 그 X만 한 년 다이어리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계속 나한테 보내줬지. 그 두 명이 콜튼 언덕에 갔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됐어. 1학년 때부터 콜튼 언덕은 B와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그 애가 거길 가버린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어떻게 B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걔가 얼마나 소름끼치는 여자인지 브라이언한테 보여주는 것뿐이었어. 어? 뭐야 눈? 그래서 일기장에 쓰여있는 역겨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갔어. 우엑!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떠올렸어. 내가 비에게 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거야말로 내 본심이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사라지지 않던 그 느낌. 다이어리 아직도 못 찾아? 자기야 이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100% 확신이 됐다 이제 지금.
이 카톡으로 지금 100%가 됐다. 카일이 범인이 맞아요. 못 찾았냐고. 내가 가끔 방 들어오는 거 눈치챘나봐. 일기장이 안 보여. 자기야, 얘네들 갈라놓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냐? 이제 와서 못하시겠다? 때려치시던가 그럼. 아, 스테이시 불쌍해. 스테이시도 완벽한 피해자야 그냥.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그 교실 나갔던 그 상황이 이 카톡 때문에 그러네 지금. 자기야 제발, 애초에 브라이언이 얘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때려치라고. 너무 지쳤어. 뭔 소리예요? 스테이시도 엄연한 가해자예요. 아, 그건 맞지. 내가 스테이시를 옹호하려는 거는 아니고. 스테이시도 확실히 잘못을 했는데, 일단 악의 근원이 여기 있잖아. 여기 앉아있잖아. 2006년 11월 7일 상담사 선생님이 오늘 나를 불렀다. 헌저 선생님은 소문이 전부 진짜냐고 물었다. 학교에 온통 하트를 그린 게 나였다는 소문, 그리고 브라이언을 내가 스토킹했다는 소문. 이쯤 되면 학교 전체가 다 미친 것 같다. 하, 쌤 어떡하니. 나는 그 연병할 하트가 S랑 B 모양으로 그려진 것도 몰랐다. 그리고 언제부터 S랑 B로 시작하는 이름이 쌤하고 브라이언밖에 없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는 더 미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아동 성추행범의 딸 샘 홀트. 아빠에게서 벗어나려고 전학을 갔는데 아빠가 아동 성추행범이었어요? 금지된 사랑을 갈구하다. 스테이시는 우리 아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걔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조지지 못해서 난리야?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그거 알아?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브라이언이 내 해명을 들어주길 기다리는 것도, 이 돌아버린 상황을 설명할 말을 찾아내는 것도, 집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 왔는데 이 모든 짓거리를 이렇게나 금방 다시 겪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브라이언,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학교 첫날, 8월 21일.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함이 11월 7일. 불과 2개월. 2개월 2주 만에.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 걔가 이 동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뒤를 캐봤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키이스 홀트 검거. 끝내주는 정보였지. 완벽한 결말을 찾아낸 거야. 이제 이야기의 남은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였어. 맞. 샘 홀트가 한밤중에 브라이언 목소리를 들으려고 공중전화로 전화건대. 진아 헨슨. 샘 아빠는 애초에 결혼 어떻게 한 거임? 어린애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새끼 피해자였던 거 아님? 샘 홀트가 몰래 브라이언 사진 찍어서 사물함에 보관한대. 쌤인가 걔 진짜 용감하네. 전교생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을 어떻게 함? 댓글 읽기도 역겹다. 샘 홀트가 브라이언이 자기 거라고 학교에 온통 낙서하고 다닌다는데? 샘 홀트 자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빠가 중딩 찝쩍댔다고 뉴스 떴으면 난 벌써 혀 깨물고 뒤짐. 사랑하는 아빠가 남긴 빈자리, 그 구멍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도시 출신 애정결핍력. 그쯤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지. 누구라도
심지어 브라이언이라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어. 스테이시는 내가 만든 소문을 퍼뜨렸고 그동안 나는 다른 준비를 해나갔지. 만만치 않았어. 브라이언이 화장실 간 걸 찌그러다 들킬 뻔한 적도 있었지. 그래도 계속했어.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은 참아 못했던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그린 모든 하트는 브라이언을 위한 내 희생이었어. 샘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퍼졌을 때쯤 샘 사물함에 그때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쑤셔넣었어. 대망의 폭로가 이루어지던 순간에 비가 거기 있었던 건 사실 예상 못한 행운이었어. 드디어 끝이었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었지. 그랬는데 스테이시의 그 망상 가득한 머리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야. 스테이시가 뭘 했어요? 어때? 숨어라 겁쟁아. 울르르륵! 어쩌면 평생 도망칠 수 있을지도. 오, 안 들켰다. 와씨. 어쩌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이건 왜 상호작용돼요? 열어. 농담, 넌 죽을 거야. 나를 계속 이따위로 대해도 내가 끝까지 참아줄 줄 알았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스테이시가 쓴 편지야. 나 이용해서 샘이랑 브라이언 사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샘하고 재미 좀 보시겠다. 그러시던가.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서 꽤 재밌었으니까. 오늘 학교에 그 병신같은 하트 그리고 돌아다닌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 행복한 새 인생 즐기길 바란다. 그리고 그 대학 포스터는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앉았던 거야? 거기에 나온 여자애도 마음에 들던? 그래서 포스터까지 찢어갔어? 제발 상담이나 받아. 나한테 전화할 생각은 하지 말고. 스테이시. 와, 미쳤다. 미쳤다. 야 제발, 스테이시가 착각한 거야. 다 오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그게 다야. 이러지 마. 비 문자 답장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절대 이해 못했겠지. 당연히 이해 못하겠지. 그게 아니니까. 똑같아. 매번 개같이 똑같아. 또 나만 혼자 남겨지고 고통받게 된 거야. 이번만큼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겠어. 케이 에스. 이게 아. 에? 샘. 뭐야? 케이? 카일? 카일이야? 아, 지금 카일이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 순간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장에다가? 그러네. 야, 사물함 봤어? 저쪽 지었어. 뭐 어떻게? 아, 이거를 저기다가. 에? 아야. 흥, 사물함이 내 뺨쳤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길을 잘못 왔거든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저기요. 쌤! 쌤 살려줘! 쌤! 쌤! 쌤 앞으로 착하게 살게! 착! 저기 있다. 내 사랑을 방해한 쌤.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카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브라이언을 포기 못 하시겠다.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게 넘버레가 아니란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 가까이 오지! 잠깐만, 가방에 무슨 쪽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막대기야. 저 가방 뭐지? 쌤 살아 있었던 거 봤어요? 편지가 들키면 안 되니까 샘의 소유물 손대지 말걸. 사실 그건 사고였어. 죽일 의도는 없었어. 아니, 혹시 의도가 있었나?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긴 한가? 내가 그때 한 짓들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나? 콜튼 언덕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만났어. 팀을 떠났어. 그 다음엔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어.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어. 스타 선수의 성적까지 좋았던 게 예상대로 잘 먹혔던 거지. 브라이언은 자기 엄마가 죽은 뒤로 쭉 로즌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어. 정떨어지는 걔네 아빠는 B를 동네에 붙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됐지. B는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를 향한 관심에 지쳐있었거든.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줘봐 난리가 났겠지. 브라이언도 엄마가 없었구나. 그렇지만 떠나겠다는 암시는 종종 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들마저 나를 비웃었어.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해댔지. 거봐, 넌 여기서 혼자 죽을 거라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 몰라. 비가 쌤한테 관심을 보인 건 걔가 잘해주기만 하면 쓸개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진한 전학생이기 때문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질투심이란 건 강력한 괴물이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어. 그리고 금세 분노가 날 지배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브라이언을 대신해서 내 분노를 받을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어. 브라이언이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남았어. 아직도 잠들 때마다 나를 뒤덮고 눈뜰 때마다 더 심해져. 그리고 이제 다시 잠에서 깰 때가 됐어. 그런데 뭐하러? 쳇바퀴 도는 현실로 돌아오려고? 꼴랑 몇 분씩 옛날 생각 잊고 싶어서 주사바늘이나 꽂아대며 사는 그런 현실로? 레슬리 선생님이 이번 전에 한번 말해준 그 소설이랑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짧은 공포소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난 방에 홀로 앉아있어. 세상엔 나뿐이야.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군지 모르지만 문은 안 열어줘.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안 나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그냥 눈을 뜰 거야.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일기장은 어떡할까?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게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 덕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내가 제3자의 입장이었으면 이 일기장은 너의 죄책감이자 엿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싶은데,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새 출발을 하려면 이걸 태워버려야죠. 일단 캐릭터가 카일이기 때문에 카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노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젠 인정할 때가 됐어. 나는 거짓된 기억을 안고 살았어. 내가 겪었던 모든 거지 같은 일들은 모두 내 탓이야. 이젠 태워버릴 때가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쩌지?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날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불구덩이와 함께 남아서 다 놓아버릴 수도 있어.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는 불을 붙일 시간이야. 에? 폭탄이었니? 어? 어?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자살로 알려졌던 샘 홀트형 사망사건의 전말이 당시 하고였던 한 남성의 자백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카일 젠킨스 군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 샘 양이 콜튼 언덕에서 추락했던 날 밤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젠킨스 군은 홀트형과의 다툼 그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백했네. 나가서 자백을 했네요. 야, 엔딩 크레딧 단순한 거 봐. 자, 이렇게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씁쓸한 결말, 러브 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집착이라는 괴물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때, 나이가 좀 더 어릴 때 그런 감정 컨트롤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학창시절에 나도 되게 일그러진 감정으로 지냈던 때가 있어가지고 이 게임을 하면서 좀 되게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자체가 굉장히 몰입이 잘 되도록 연출 같은 것도 진짜 괜찮았고, 막 그냥 단순 깜놀 와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나 이렇게 스토리 진한 게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사람들이 왜 계속 추천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우리나라의 게임 미래는 아직 밝군요. 아주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러브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